자, 안녕하세요. 최호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안녕! 왜? 방금 실수했다고. 왜?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진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역광 사진 잘 찍는 법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딴딴딴딴딴딴. 자, 첫 번째는 바로 노출을 올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통 쓰는 노출은 이 노출이 아니라 아니 이거? 왜냐하면은 역광 사진에는 사실 빛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흰색 하늘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측량을 쓸 때 중앙 중점이나 평가 측량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게 빛만 잘 담기 위해서 모든 사진이 어두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럴 때 노출을 한 스탑이나 0.7스탑, 많게는 뭐 플러스 1.7스탑까지 올려주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까? 저 서보세요, 역광에. 그냥 애들이랑 같이 안 가고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작은 것 같아. 노출을 조금 올리니까 사진이 잘 찍혀요. 지금 방금은 플러스 1 정도 했단 말이야. 사실 역광은 기피를 하죠. 맞죠? 아, 역광이네? 사진 찍지 말아야지. 맞아. 사실 역광은 기피할 방은 아니에요. 역광을 잘만 사용하면 수명보다 훨씬 신비롭고 좋은 사진을 뽑기가 훨씬 좋아요. 역광은 피하기보다는 배워야 할 빛이에요. 역광 상황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배우기만 하면 정말 좋은 사진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 후드가 이 렌즈 광학 성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이것까지가 광학 설계의 끝이거든. 이 후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서보세요. 지금 후드 있는 상태? 렌즈 후드를 사용하면은 일단 렌즈 플레어를 억제할 수 있고 할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이 나옵니다. 역광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할레이션이랑 렌즈 플레어를 일부러 내고 싶다. 그럴 때는 후드를 빼고 찍으면 돼요. 언더스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광원을 통제하는 건데요. 사실 역광 사진 촬영이 저는 사실 제일 재밌어요. 왜냐? 광원을 한 1cm만 바꿔도 아예 다른 사진이 나와. 광원? 태양. 태양이나 뭐 조명을 쓰신다면 조명이 되겠죠. 그거를 통제하는 게 사실 역광 사진 촬영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진을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광원이 피사체 위나 옆에 위치하여 직접 센서에 노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광원이 직접 사진에 나온다면 이렇게 렌즈 플레어와 할레이션이 매우 잘생겨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피사체 위에 있으니 피사체 윗부분에 할레이션이 생겼죠. 그리고 광원을 피사체 뒤에 숨긴다면 선명한 피사체의 사진을 얻어낼 수 있고 피사체와 배경의 경계선에 빛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후광이 생기고 신비로움 떨어지지만 피사체가 매우 부각됩니다. 광원이 직접 노출될 때보다 렌즈 플레어 할레이션이 적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광원이 찰상면에서 완전 벗어나게 촬영한다면 매우 선명한 사진을 얻어낼 수 있고 피사체의 경계선에 생기는 빛도 얻어낼 수 있으며 할레이션과 렌즈 플레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렌즈 코팅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으며 역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구도죠. 이렇게 다양한 광원의 위치를 통해서 역광 사진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광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나오냐, 겉에 있는 빛 때문이거든. 너 몸 주변에 빛이 생겨서 나한테 시선이 가는 거지. 사실 이래서 역광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구글에 쳐서 막 백그라운드, 뭐 라이트, 포토 이렇게 쳐가지고 보는 사진이 거의 다 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로우 파일로 찍어야겠죠? 내가 생각하는 보정이 필요한 사진 중에 넘버 3 안에 들어요, 역광 사진. 왜냐? 일단 명분은 많지, 안분은 적지. 그래서 보통 명료한 사진을 조금 뽑아내기 좀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역광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겉에만 빛이 많고 이 내부에는 안부가 좀 많이 생겨요. 안부요? 어두운 거. 얼굴이 다 까매지는 거. 그럴 때는 꼭 보정을 통해서 어두운 영역을 올려서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빛을 조금 더 넣어줘야 해요. 보정하신 샘플 보시면 아시겠죠? 사실
보정도 사진 찍는 단계예요. 맞아. 보정이 꼭 필요합니다. 맞아. 보정했다고 해서 그게 합성물인 건 아니에요. 사진이죠. 인정. 자, 오늘은 역광 사진 잘 찍는 법 네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좀 잘 찍을 수 있겠죠? 네. 이유? 아니. 아니 쉬워. 그냥 노출 좀 올리고 후드 끼우고 광원 그냥 어디 위치를 할지 정하고 찍고 보정만 하면은 역광 사진을 진짜 아무나 찍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빛이 아니야. 정말 잘 나온 빛이야. 신비한 빛이지. 오늘은 사진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오케이. 끝! 뿅!